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은 서산 박물선녀입니다. 네, 박물선녀님 선생님. 네. 이번에 8월, 9월 네. 양띠 운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시던데 네. 좋은 말씀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자, 봅시다. 양띠 32살하고 예, 44세, 56세 양띠를 네. 이렇게 둘러다 보니 예, 총운을 한번 봅시다. 참 운이 좋네요 양띠가. 운이 좋고 뭐냐면 돈, 네. 예? 매매, 네. 사랑 네. 예, 이렇게 나오는데 자 봅시다. 양띠가 올해 네. 뭐 인간을 만나서도 좋을 것 같고 네. 문서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네. 금전적으로도 뒤인의 복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봅시다. 32살의 양띠를 들어다 보니 32살의 양띠인데 뭐 소소하게 일찍 결혼을 하신 분들은 네. 소소하게 시작을 했는데 더 넓혀가는 형국. 네. 누구의 도움을 받던 본인들이 벌었던 네. 조금 더 넓혀서 가는 문소운이 굉장히 강하고 네. 32살에 그리고 좋은 소식, 이세 소식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고 네. 또 혼자 계신 분들은 결혼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나 봐요. 출산에 주셨어. 어머. 결혼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나 봐요. 올 수전에. 네. 그래서 32살의 양띠 분들은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결혼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고 네.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문서도 잡는 게 굉장히 많고 또 돈이 있는 분들은 매매 내 거 네. 문서를 잡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부동산 매매라든지 문서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좋네요. 연애라든 결혼을 꼬리로 하는 사람도 많고 네. 네. 그리고 32살에 사업으로 직장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네. 사업은 지금 막 확 피는 시기는 아니에요. 네. 그냥 보통이다 유지인데 직장머리로 있는 분들은 네. 조만간에 이렇게 좋은 소식 예. 내가 같은 계열에서 위로 조금 올라간다든지 또 같은 계열에서 같은 직장이 회사가 커져서 딴 쪽으로 발령을 가도 네. 나쁘지가 않게 좋은 쪽으로 움직이는 이런 이동수가 굉장히 많다 그래요. 네. 예. 그래서 32살은 조금 좋게 많이 보여요. 그러면 32살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풀릴까요? 네. 32살의 분들은 지금 이렇게 내가 봤을 때 네. 애기들이 움직이는 분들이 많아요. 가정에 일찍 가신 크다가 네. 돌아가신 애기 시절 네. 네. 그런 줄하고 할머니 줄하고 연관된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 그래서 할머니들은 그 자손들을 굽어볼 때 네. 더 좋은 곳으로 문서를 이동해 주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많고 네. 예. 조금 조상의 덕을 조금 많이 보는 케이스예요. 올 들어서 네. 예. 근데 그거를 더 믿는 분들은 네. 예. 조금 이렇게 조상의 영법을 조금 이렇게 알아서 네. 더 열어가면 네. 뭐라 그럴까 허는 일적으로 더 피지 않을까. 그리고 자손을 낳는다 해도 네. 조금 삼신줄에서 좋은 네.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뭔가 애기와 연관된 일들로 풀린다 네. 이렇게 그렇죠. 네. 그래서 보면 직업적으로 네. 아이들하고 뭐를 어떻게 한다든지 네. 애들을 가르치는 교사직이라든지 네.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업이라든지 네. 안 그러면 사람 많이 상대하는 네. 이런 직업과 연관된 일들이 많이 좀 풀린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기와 관련된 유아팁과 네. 운이 풀린다는 곳에 초점을 맞춰서 잘 해결해 보시고 네.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서산 네. 박물선녀 선생님과 함께 네. 상담 진행해 보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엔 그리고 네. 44살의 양띠 네. 오늘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분들은 네.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보통이라고 나와요. 네. 보통이라고 나오는데 왜 그러냐? 이 양띠 분들도 이 나이 때도 네. 이미 결혼을 한번 했다 실패하신 분들도 많거든. 네. 자손을 키우고 사시는 분도 있는데 겉은 부부,
네. 속을 들여다보면 남남 이런 분도 좀 많은가 봐. 이 나이대가 네. 세계를 낳고 살면서도 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이상한 부부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너는 너 나는 나라 이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앞으로 가는 세월에 이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별하시는 분들 네. 알게 모르게 팔자도 쉬고 네. 이래서 그러니까 한 100으로 놓고 보자면 네. 한 60%는 그냥 40%는 그냥 가는 가는데 네. 한 60%는 이별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별수가. 그러면 이별 안 해주는 부적 같은 것도 있지 않아요? 이별을 안 해주는 부적도 예, 효과가 있긴 있지만 네. 조상이 첫 번째죠. 아. 부적 갖고 무엇을 솔직히 나도 무당이지만 네. 문서가 안 나가는 걸 해결을 해준다든지 네. 좋은 인연을 만난다든지 네. 이런 거로는 조금 그래도 조상을 완전히 현원일 쪽으로 다 풀린다고 나는 내가 무당이지만 부적으로 다 된다고 뭐. 아 그렇구나. 그러면 네. 더 자세한 상담이랑 또 어떻게 풀어야 될지는 좀 상담을 해야 네. 되구나. 44살의 양띠분들은 네. 고집이 조금 세신 분들이 많아요. 아, 네. 그리고 자존심도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방을 노리시는 분들도 많대. 아, 은근히. 네. 네. 그래서 어디다 투자를 해가지고 뭐를 해서 이렇게 헐라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 네. 네? 근데, 첫째는, 사람 조심. 사람 조심. 인간 조심. 인간 조심. 네. 왜냐면, 안 그랬던 분도 올 수전에 잘못해서 사람 끼고 여럿이 네. 모이는 곳에 갔다가 네. 인간요법을 만나고 이래서 그게 앞으로 들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가정에 좀 충실해라 이 소리를 해고 싶고 네. 금전 쪽으로 어디 크게 투자하는 건 좀 반대합니다. 이분들은. 네. 네. 적당히 하는 거는 괜찮고 네. 뚜렷한 곳에 투자를 하는 건 괜찮아요. 네. 근데 이게 길가니까 미지수인 부분에는 안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네. 차라리 어디 땅이라든지 네. 예, 어디 물건이라든지 이런 데 네. 하는 건 괜찮아요. 아, 네. 네. 근데 인간 통해서 어디다 투자를 한다 이런 거는 거의 잃는 수준이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고 근데 내 거 자영업이나 네. 이런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오히려 좋다. 네. 지금까지 진짜 애먹고 애먹다가 어렵게 딛고 일어선다는 소리가 나와. 네. 네. 고생 하시다가 내 자영업 쪽으로 가신 분들은 네. 조금씩 좋다고 나오고 네. 직장에 있는 분들은 네. 노심초사. 네? 노심초사. 내 직장에서 뭐가 상사한테 연관이 되든 직원들하고 연관이 됐던 뭐랄까 이렇게 안 좋았던 게 그래도 그나마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풀립니다. 네, 풀리고 또 혼자 계신 분들 혼자 계신 분들 은근히 많아요. 네. 많은데 인간의 연법 귀인의 연법 네. 예, 그러니까 연법이라고 해서 지금 당장 사는 건 아닌데 네. 사겨봐라. 귀인의 연법이 많으니까 네. 나하고 맞는 사람인지 네. 그게 되진 않는다 그래요. 네. 예, 그쪽으로는 괜찮고 44살에. 예, 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은 우리 서산 방울선녀님과 함께 하고요. 네. 그 다음. 56세요. 근데 또 56세 분들은 네. 되게 좋은데 또. 네. 대박 소리가 나요. 오. 네. 56세 분들이 어찌 보면은. 네. 지금까지 다져 오면서 다져놓은 게 좀 많은, 이렇게 다져놓은 분들이 많은가 봐.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어디다 물건을 사놨다든지 네. 어디다 땅을 사놨다든지 네. 어디다 뭐를 해놓은 게 네. 득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 이분들은 그럼 빨리 사놔야겠네요. 안 사시면 빨리 사놓는 게 낫고 네. 네. 미리 사놓은 게 뭐가 득이 돼서 결과를 이루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뭐가 이상하게 열어가는 수전이고 네. 문서 쪽으로도 뭐가 열어가는 수전이고 네. 인간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혼자 외로운 사람이면 사람 친구같이 사귀다가 진짜 더 가까워지는 수전도 많고 네. 네. 이분들이 보면은 좀 외로움을 다시는 분들도 많아. 네. 네. 그러나 기구 아닌 건 명확합니다. 네. 네. 그리고 쓸 때 또 쓰시는 거는 또 명확히 쓰시려고 하는 분들이거든. 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지면 안 나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다만,
네. 챙겨야 될 거. 네. 형제지간에 네. 부모로 인해서 네. 재산권이나 네. 생각도 안 했던 네. 부모님이나 네. 뭐 상문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 네. 재산권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생각도 안 했던 소송이라든지 네. 이런 거는 줄 수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네. 그래서 형제지간하고 안 그랬는데 멀어진다든지 이런 일은 들겠어요. 조심해야 돼. 네. 그리고 딴 건 다 괜찮은데 어디 올라가다 낙상수가 있을 낙상수. 수도 있고 낙상수 네. 네. 어디 뭐 하다가 삐끗할 수도 있고 기부수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네. 부분에서는 조심해야 되고 네. 또 어느 부분에서 또 조심을 해야 되느냐 건강 쪽으로는 건강. 문제 조금 나 자신을 조금 챙겨가면서 네. 갔으면 좋겠어. 이 나이대가 알게 모르게 네. 병이 들어오는데도 모르는 분들 애끼느라고 네. 안 챙기고 네. 네. 그저 막 열심히만 사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가 봐요. 네. 내 몸도 좀 이제 둘러보고 네. 좋은 것도 좀 먹고 네. 네. 검사도 좀 해보고 네. 갔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좀 더 뭐 자세한 상담, 좀 더 잘 풀리고 네. 싶어 하시는 분들은 네. 이제 서산 방울 선녀님과 개인 네. 점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